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 또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관련 규제인데요.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지난해 9월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.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업을 규제혁신 1호로 꼽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핵심은 대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보유 지분 상한을 34%로 높이는 겁니다. 법은 통과됐지만 규제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. 기업이 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서민 대출 등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지만 법안 뒷부분 별표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결국 금융업과 관련 없는 사안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.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과거 축구 경기에서 반칙했다고 지금 야구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. 은행들의 자본 참여가 예상되고 그 결과 은행들의 자회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주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